잠깐, 너 이런 경험 없어?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 있으실 것 같은데? 오랜만에 연락 왔던. 최근에는 뭐 그런 경험이 그렇지,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만난 적이 아,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정말 아, 심장이 이렇게 방광을 치고 올라갈 수 있구나를 경험하지. 어. 심쿵 심쿵 했는데 보자마자 심장이 왜, 분명히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동하는구나. 얘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지? 여러 가지 생각이 드나? 근데 대부분 술 먹고 연락을 하게 되고 술 받았던 먹고. 거 아닐까? 안 그러세요? 술 먹고 그냥 오후 3시에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연락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그치 그치 아니 사장님도 옛날을 잘 기억해 보시면 전 여친한테 헤어졌다가 좀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해보시고 이런 적은 없어요? 나는 단 한 번도 좀 냉철해 칼처럼 싹 아니 늘 얘기하지만 아 정리를 안 하는구나 아? 아 무슨 소생하게 났대요?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뭘 그럴 수 있죠 손님 초면에 아 센스 손님 있어. 아유, 많이 드십시오. 아유, 장사가 되겠어 이래가지고. 아니 왜 고민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니까. 카톡이 왔으면 그러면 그래 일요일에 봐서 만나서 빨리 해결해야지. 피할 이유가 만나요? 없죠. 피할 이유가 없어요. 왜 안 만나냐? 후배가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. 아, 누가 있구나. 아주 잘생겨서 그렇지. 아니 학교. 어쩐지 이유가 있었어요. 아유, 가진 사람들이 더해. 학교 후배가. 제가 대학교 때부터. 전 여자친구랑 만났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더라고요. 근데 같은 회사에 들어왔어요. 같은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뭘 고백을 했어요. 술 취한 상태에서. 나 고백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. 와. 사장님 얼마나 됐어요? 고백 받아본 적. 나? 응. 아유, 난 진짜 오래됐지. 지금 받아서도 안 되고. 그래서. 근데 고백 받고 좀 느낌이 남달랐던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. 고백 받을 때 이제 맞아요. 좀 기분이 설레고 약간 좋으면 뛰었어요? 이제 약간 좀 잊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아이 왜 고백하고 그래 불편하게 이런 거 아직 그 사람 못 잊고 있는 거고. 아니면 그 사람이 안 이쁠 수도 있고 둘 중에 그렇죠. 이쁘긴 이뻐요? 이쁘죠. 인기 정말 많은 친구였어요. 사진 있어요? 때부터. 사진을 보여주세요. 사진을 후배 봐봐. 아! 진짜 새 향연이야. 야, 한잔해라! 아, 진짜 이분이야? 예, 네, 진짜. 아, 연예인이세요? 아, 진짜 하얗네. 아니, 그러면 그 후배 고백은 받아준 거예요? 아니면? 아직 답은 못했어요. 답은 못했는데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. 여자 쪽에서? 네, 여자 쪽에서. 지금 전 여친한테는 전 여친이 그날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답은 안 했고. 네, 한 명은 만나기로 했고. 월요일 날 보자 해도 되고 그걸 나눌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지금 그죠.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마음이 걸려 있을 때 새로운 사람 못 만나요 또 그지 네 약간 전 여친이야 내가 볼 때 네 그게 손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자기 마음은 자기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지 함께 걷던 길을 다시 걷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걷느냐 그지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. 그럼 저희가 잠깐 그 선택을 해볼까요?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. 아니 시간 드리려고. 사장님은 뭐 누가 좋으세요? 예를 들어 약간. 저는 사장님 알 것 같아요. 사장님은 분명히 새로운 사람을 택할 것 같아요. 아직 사장님 잘 모르는구나. 몰라요. 사장님은 둘 다 만나. 무슨 말도 안 돼. 아유, 둘 다 만나고 안 걸려. 아이, 이게 크구나. 사장님은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야.